네, 저번 강좌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서 퓨어 펌프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12만 7,700파운드 기름이 현재 차 있죠? PMDG 옵션에서, FS 액션에서. 퓨얼. 숄트레인지를 선택을 하면 대략 한이 정도 그 파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2만 7,700파운드에서 예를 들어서 12만 7,000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퓨얼 엑스피드 양쪽에 요거를 요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순항 중에 12만 7,000파운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 퓨얼 엑스피드를 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12만 7,700파운드니까 12만 7,000파운드 이상이기 때문에 퓨얼 엑스피드에 이렇게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엔진 스타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APU가 오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스타트가 되어 있어서 APU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켰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메인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총 12개를 클릭을 해주면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아직 엔진 스타트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 퓨어 펌프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보통 동체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저 연료를 소진을 하기 때문에 얘가 보통 연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펌프 위에 2번, 3번, 위에 2번, 3번 퓨어 탱크가 이 1번과 4번하고 그 숫자가 동일해지면 여기 얘네들을 이렇게 꺼줍니다. 그래,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아까 불이 들어왔던 게 불이 꺼져 있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 연료를 동시에 4개를 같이 다 소모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4개 중에 이거를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이두 개만 계속 연료를 소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소모되는 양에 비해서 얘네들과 소모되는 양이 많아지면 2번, 3번 엔진이 결국 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만 7,000파운드 밑으로 내려가면 풀 엑스피드 요거를 꺼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아마 이 2번, 3번의 풀 탱크가 1번, 4번에 비해서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수치가 똑같아지면 때는 요거 요것들 얘네들을 오프해 줘요. 지금은 얘네가 그 1번 4번 엔진보다 기름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이렇게 이걸 넣어줍니다. 만지 아셨죠? 자, 키포인트는 12만 7,000파운드입니다. 12만 7,000파운드 이상일 때는 풀 엑스피드를 먼저 켜주시고 요거를 다온 해주시고요. 12만 7,000파운드 이하일 때는 풀 엑스피드를 꺼주시고요. 요퓨이 에이카스의 퓨 펌프 메인 원투투 쓰리가 1번 4번과 수치가 같게 되면 그때는
요거를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우량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플랫폼 스위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